그래서 이제 구운 거는 주로 이제 그 밥반찬으로 이제 많이 애용을 하고, 그래서 그 뭐랄까, 감태가 볼 때는 먹는 식감이나 모든 게 김보다는 좀 훨씬 낫고, 그리고 또 김보다는 또한 차원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그 독특한 향과 맛이 있고, 그래서 이게 감태라는 이름이 이제 특별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감태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또 이건 내가 알기로는 감태라는 건 아마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만 생산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현재는. 여기가 충남 서산시 중앙리 가로리만. 이 전체가 이게 좀 보시다시피 전부 갯벌하네. 갯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제 감태가 많이 자생하는 거지. 그리고 품질도 제일 좋고, 여기 때. 첫째는 오염이 안 돼서 이 감태가 이 질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다른 데보다는 수심이 조금 깊어요. 그래서 가루를 많이. 그래서 이제 그 감태가 질이 이제 더 좋다고 이제. 여기가 제일 낫고 그래요. 뜯기 작업하기 아마 바다에 사는 것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감태가 굉장히 귀한 식품이에요, 이게. 근데 아빠는 잘 가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네가 옷을 많이 입어서 그래. 아이고. 우리 저송 대표 딸, 이제 우리 딸이 다 하지요. 나는 이제 뒷바라지만 하고. 힘들죠. 아,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읽어 놓으신 부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놓치기가 아까워가지고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되게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감태가 되게 만드는 과정을 되게 어려운데 아버지께 막 벌크 제품을 그냥 뭐 싸게 그리고 이제 뭐그잘 알려지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파는 게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자연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물량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사실 가장 힘들기는 해요. 이게 힘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저 하루에 두번 들어왔다 두번 빠지거든요. 물이. 이 감태도 좋은 뻘에서 좋은 감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바다, 그렇죠. 물이 들어오면 완전 저산 밑에까지 물이 다 들어가니까 완전 바다 가운데예요. 민물 썬물이라는 거니까 이제 음력으로 이제 그 달에 달해서 이제 그 날짜, 음력 몇일 날은 이제 며칠 날, 이제 몇 시에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또 철수해야 되고, 날씨에 따라서 감태가 풍년도 되고, 이제 흉년도 되고.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이게 같이 이게 딸려오지? 진흙이? 이 철수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으로 하면은 이게 뻘이 따로 오잖아요. 응, 맞아.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역으로 가서 이렇게 뜯어야지 앞으로. 저 지난번에도 교육 받았는데 또 까먹고. 감태를 물어보면, 감태 아세요라고 하면은 감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뭐, 해조류다, 뭐, 밥에 싸드셔야 된다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품 자체에 대한 인지가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되게 가벼워요. 여기가, 이거 끄는 거는 되게 잘 끌리거든요. 그 씁쓸한 맛은 그 독특한 향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갯벌에 대한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 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리로만 일대의 여기 주민, 저 어민들은 이 감태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자체를 전그 어민들이 이제 보존하고 이제 오염을 시키지 말아야지. 뻘에서 이제 채취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빨아야 되거든, 깨끗이. 이제 그 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깨끗이 다 청소해서 빨아가지고 이제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다행히 세척기가 나와서 잘 빨렸나 안 빨렸나 보는 거예요. 특허는 이제 그 내가 그 고생을 해서 이제 그 감태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만 해도 해서 뭐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뜯어다가 그냥 말려가지고 집에서 그냥 먹고 강태를 이제 그 상품화를 해서 거기 위해서 특허를 이제 냈고 점차 이제 한 집회, 두 집회, 세 집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제 강태라는 게 이제 수문에 서서 이제 뜨기 시작한 거죠. 그게 벌써 30여 년이 좀 넘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쫙 퍼지잖아요, 이게. 그 한지 퍼지듯이, 그 시기에 쫙 이제 골고루 얇게 펴서, 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기계 기술이에요, 이게 얇게 피는 게. 이게 이제 고도로 이제 숙련이 돼야 이게 잘 되지, 처음에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짧게 잘 안 펴지면은 너무 두꺼우면은 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부 이게 전부 수작업이에요, 이게. 내가 하면은 하루에 한 400개에서 한 500장? 그 다음에 이제 탈수. 빨리 말리라고 이제 물을 짜내는 거. 여기에서 한 30초. 이 과정은 이게 이제 이탈하지 말고 흔들지 말라고 이게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짜니까 물 나오잖아요. 질감하고도 아무래도 연관이 좀 이제 이게 들어가서 오래도록 말리면은 아무리 질감이 떨어지고 탈수를 해서 넣어서 저 좀 짧은 시간에 말리면은 오히려 품질이 더 좋아지죠. 이제 건조실에다가 이제 넣는, 그래, 이제 저것도 처음에는 이제 실패를 많이 했어. 너무 열이 세면은 말라서 나면 바삭바삭 부서지고, 또 뭐 너무 또 열이 약하고 풍이 약하면은 또 새콤하게 변화가 오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온도에 풍과 같이 어울려져서 이제 그 시간, 이걸 잘 맞춰서 이제 말려야 좋은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도와 바람과 똑같이 맞아야 이제 회전되면서 계속 회전되면서 골고루 말려지. 다른 사람들 천장까지 넣고 한다고 그러는데 천장을 넣으면 이제 보통 뭐 5시간 걸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보다는 우선 작게 해놓고 빨리 말리는 것이 품질이 더 좋거든요. 더 이제 뭐라고 싱싱하게 이제 잘 말려져. 그래서 우리는 항상 500장 선, 480장에서 500선 여기서 말리죠. 그렇게 말리는 데는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이 과정이 한지는 이렇게 하지만은 손으로 두들기는 과정만 틀리지 한지 뜨는 거랑 똑같아요. 한지도 뜬다 그러잖아. 이 간태도 뜨는 거거든요. 아주 잘 나왔어요. 이게 이제 깨끗이 해서 이물질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간단하게 다루듯이 다뤄야 되거든. 이 공간이 이제 감태가 이제 마지막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과정, 가장 중요한 이 시점이라고 해요. 여기서 구워 나가서 포장되어서 이제 바로 이제 소비자한테 바로 이제 전달이 되는 이 시점이거든요. 이제 기름에다 해서 감태를 이제 굽는 과정이죠. 둘째는 이것도 속도와 기름 조종, 배합, 여기서 감태가 맛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여기서 많이 좌우가 된다고.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가장 잘 해야 되고, 또 기름도 얼마만큼 적당히 이제 잘 묻혀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조금 들고도, 이 정도 됐죠? 네. 기름이 조금 덜 묻었어요. 감태는 95% 수작업이고 5%만 기계. 그러지 않아도 이게 기계화 좀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죠. 실패도 하고 다 터트려지고 붙질 않아요. 근데 먼 훗날에 뭐 달라고 하면 그거 못 하고 이게 이제 봉하는 게 찔린 이게. 그리고
외국에서도 조금 이제 그 딸이 여기저기 좀 보내서 좀 수출도 좀 하고. 감태가 만들기고 굉장히 어렵고 김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우선 좀 이제 하이엔드 마켓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럼 우선 셰프님들한테 감태를 어떻게 먹는지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문의도 드리기도 하고 해서 우선 이제 레스토랑에 먼저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한입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새 봉투를 열었는데 열자마자부터 이 감태의 풍미가 굉장합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감태는 좋은 그 연한 감태를 적당한 얇기로 부쳐서 말렸기 때문에 입에 넣었을 때도 입에 많이 남지 않고 여기에 지금 단 시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해조류들 김이나 다시마나 다른 해조류들하고는 다르게 감태는 훨씬 더 바다의 향, 감칠맛, 감태만의 독특한 풍미가 있어요. 다른 해조류랑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요리에 활용을 할 때 굉장히 좀 특별한 캐릭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건조기에다가 감태를 재빨리 말립니다. 갈치를 곱게 갈아서 만든 갈치 무스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막걸리를 넣고 만든 반죽이에요. 밀가루 반죽이요. 잘 튀겨진 갈치무스에 감태가루를 뿌려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감태를 아까 튀겨낸 갈치무스를 안에, 감태무스 안에 채우고요. 멸치 육수랑 감태랑 넣고 만든 소스고요. 여기서 잘게 잘라낸 감태 칩들.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감태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에서 그 민글스 레스토랑에서도 감태 요리를 선보이기 훨씬 더 풍부한 바다의 향과 감칠맛을 갖고 있는 굉장히 새로운 식재료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비록 이제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이제 자부하는 건 그래도 감태하면은 우리가 돈은 못 벌었지만은 이때 최고의 공로자 아니에요. 이때는 감태를 수매일 완료해서 상품으로 완전 시켜서 많이 생산이 돼서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세계 각 나라에 퍼져서 많이 알아준다면은